이 시간에는 두 가지 색깔로 달팽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몸체가 될 풍선하고요, 더듬이가 될 풍선 두 가지 색깔이면 되고요. 먼저 몸체가 될 풍선 준비하셔서요. 바람을 끝까지 한 8번 펌프하면 될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8펌프 하면 바람 조금 치고요. 요 정도 남아요. 두 마디 정도에 남게끔 하고요. 묶어주세요. 자, 묶어진 풍선을 바람이 뒤로 가게끔 한번 꾹 누르시고요. 장을 하나 만들어서 얼굴이 될 부분이에요. 달팽이. 꼬리를 잡아서요. 잠그고. 나중에 여기다 눈을 그리면 돼요. 이렇게 하고. 자, 길게 뒤로 바람이 가게끔 하신다네요. 자기 손바닥 하나, 둘, 세 번째에서 바늘. 하시고요. 같은 크기로. 이렇게 접으셔서요. 같은 크기로 해서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바늘과 같이 잠그세요. 이렇게 하세요. 이런 모양. 바람이 뒤로 가게끔 꾹 하시고요. 요 끝에서부터 돌돌돌 말아서 달팽이 치. 그죠? 이거를 요 사이에 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사이에.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됐어요. 달팽이. 네,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른 색깔 하나 보라색으로 더듬이를 만들게요. 바람을 조금만 한요 정도만 불어서요. 묶어주세요. 요 방울을 반을 나눌 거예요. 더듬이 반으로 나눌 생각 하시고요. 요 방울은 이쪽 끝으로 보내요. 꾹 밀어서 끝으로 보내겠습니다. 방울을 끝으로 보냈어요. 이걸 놓으시면 바람이 움직이니까 요 중간에 한번 요 끝을 한번 묶어줄게요. 그냥 보통 실 묶듯이 그냥 묶으셔서 바람이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이렇게 더듬이 모양을 만들었어요. 요 더듬이를 미리 만들어 놓은 달팽이에 거시면 돼요. 이렇게 밑으로 껴서요. 위로 이렇게 올리시고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교체해 주시면은 돼요. 교체해 주시면 풀리지 않고 저는 미리 준비한 눈을 한번 붙여 볼게요. 오늘 이 시간에는 달팽이와